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레전드 공격수 해리 케인 선수가 팀을 떠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토트넘 핫스퍼에게 크나큰 고민거리가 던져졌습니다. 일단 해리 케인 선수는 토트넘 핫스퍼에서 통산 370경기 출전, 238골, 52도움을 기록, 토트넘 핫스퍼의 그야말로 올타임 레전드급 활약을 펼치면서 이미 레전드 반열에 오른 선수이긴 하지만 토트넘 핫스퍼에서 근 10년 동안 그 어떤 트로피도 들어올리지 못했고, 이에 해리 케인 선수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프리미어리그 디펜딩 챔피언인 맨체스터 시티로의 이적을 정말 강력히 추진했었는데, 이것이 사실 다니엘 레비 회장의 다소 강압적인 제지로 인해 성사가 되지 못했었고, 그 여파로 인해서 해리 케인 선수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2경기 출전, 7골 2도움을 기록,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거의 뭐 완벽하게 부활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폼을 끌어올리기는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시즌을 놓고 봤을 때는 해리 케인 개인에게는 역대 최악의 시즌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활약도 활약이지만 여러가지 잡음과 소음이 뒤섞인 해리 케인에게는 여러모로 지저분한 느낌의 그런 시즌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물론 해리 케인 선수가 현재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찾았다곤 하나, 여름 이적 시장 때만 해도 팀을 완전히 떠날 마음을 먹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해리 케인의 행보에 대해서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아슬레틱의 1티어 기자인 데이빗 온스테인에 의하면 해리 케인 선수가 향후 팀을 떠날 수도 있으며, 토트넘 핫스퍼가 해리 케인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만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아슬레틱의 데이빗 온스테인은 만약 다니엘 레비가 해리 케인이 여름에 토트넘을 떠나는 것을 막는다면 그 스트라이커는 2023년 여름에 떠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의 계약이 끝날 때 자유계약 선수로 떠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주 해리 케인은 토트넘 핫스퍼가 그의 미래를 클럽에 맡기기 전에 이적 시장에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지지할 것이라는 확신을 원한다고 보도되었다. 데이빗 온스테인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며 해리 케인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기 전에 클럽의 발전을 평가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토트넘 핫스퍼가 해리 케인에게 새로운 계약을 제안했지만 토트넘 핫스퍼가 당분간 다른 접근을 계획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안이 거부되었다고 밝혔다. 데이빗 온스테인은 공이 해리 케인의 코트에 있고 새로운 계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잉글랜드 주장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에 토트넘 핫스퍼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저널리스트는 해리 케인이 여름에 떠나는 쪽으로 기울고 만약 다니엘 레비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28세 해리 케인은 토트넘 핫스퍼와의 계약을 지켜보고 2024년에 31세 자유계약 선수로 떠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리 케인이 여름 전에 새로운 계약을 맺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를 판 돈을 팀에 재투자하는 것이 토트넘 핫스퍼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내년 여름이 이 공격수를 위한 적절한 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이적 시장이 될 것이다. 많은 클럽들은 해리 케인의 계약이 아직 2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28세의 선수에게 1억 파운드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 라면서 해리 케인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기 전에 클럽의 발전을 먼저 평가하고 싶어 한다, 즉 토트넘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계약 여부를 선택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고, 토트넘의 ITK의 폴 오키프 또한 나는 많은 것이 토트넘 핫스퍼가 이번 시즌을 어디에서 끝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들이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하지 못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매우 일찍 진지하게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해리 케인이 떠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본다 라면서 데이빗 온스테인의 이야기와 정말 똑같은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축구라는 게 사실 구단이 선수를 평가하고 기용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해리 케인 선수의 경우 이미 구단과의 관계라든지 축구계 입지 자체가 해리 케인 선수 개인이 토트넘 핫스퍼 구단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해리 케인의 마음을 찾기 위한 노력을 토트넘 핫스퍼가 크게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리 케인 선수는 2024년까지 토트넘 핫스퍼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트넘으로서는 해리 케인 선수를 보스만 룰에 의해 FA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소 2023년 여름까지는 해리 케인 선수의 재계약을 성사시켜야 하며, 계약이 실패할 경우 2023년에는 결국 해리 케인을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는데요. 남은 시즌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게는 해리 케인의 잔류를 위해서라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